어떻게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고서야 어떻게 안심하고 환자를 병원에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아무 서구가 지금 문제예요. 선생님께서는 몰래 치료를 잘 받는 우리 딸아이 두고 장담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따님께서는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은 것은 재활의 의지가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방심한 틈을 이용해서 필요한 알약을 모아왔어요. 아가씨는 뭘 하셨어요? 우리 재경이가 약 먹을 때마다 항상 계셨으면서 뭘 하셨어요? 재경이 양은 지능적인 환자예요. 눈을 속이자고 작정하면 속습니다. 저 미숙이 마음 잠부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약한 아이인데 정말 괜찮을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병원은 환자의 목숨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절대 허술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재경량 같은 생각을 품는 환자에 대비해서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설사 재경량이 안정제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치더라도 치사량이 넘지 않은 만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이틀 푹 자고 나면 깨어날 겁니다. 못된 거. 건강한 사람과 앓는 사람과의 거리는 얼마쯤일까? 서재경, 내겐 그녀를 나무랄 자격이 없다. 죽음을 각오한 그녀의 명랑함을 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었다. 그녀의 절망과 거부반응 그리고 명랑함,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과정으로만 받아들였었다. 자격 없음인가? 아니면 난 아직도 단지 한 시술사에 지나지 않은가? 3일 늦었나요? 좋습니다. 나무라서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예요. 무궁화꽃은 피었습니다. 전 좋은 법관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듯한 아내가, 건강한 아내가 필요합니다. 윤상미 씨. 네, 죄를 지어 재경이를 망가뜨린 것도 다시 한번 벼락으로 밀어뜨린 것도 바로 저입니다. 자, 윤상미씨.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 무거운 마음을 좀 가볍게 도와주십시오.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재경이에게 약한 꼴을 보이지만 않았습니다. 멍청한 놈이 망가진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워셔 아이도 난 어떡하면 좋아. 다 그쳤죠. 그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재경이 떠났던 겁니다. 나쁜 놈. 아주 나쁜 놈이지. 상미 씨는 죄책감을 많이 계시군요. 죄책감이요? 참으로 죄책감을 느꼈다면 그런 잔인한 짓을 안 했을 겁니다. 취한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웃지. 어리석은 재경이는 죽으려고 했지만은 하늘이 무심치 않으셔서 재경이를 다시 내 곁에 돌려주셨어. 엄마 처음으로 신께 기도드렸단다. 난 모두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촛불을 지키듯 널 지켜보고 있는 엄마 아빠가 있고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친구가 있고 누가 너를 짐스러워하니? 하루라도 빨리 다시 네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 뿐인데 그게 네 눈엔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않아? 목숨에 비하면 그가 다리 하나 이런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네가 다시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면 애미도 그땐 그만 살 거야. 엄마. 한 박사님 뵙기도 면목이 없고 토막토막 애간장이 다 끊기고. 엄마. 옛 같지 않아서 몸 불편한 우리 재경이 옆에 애미가 오래오래 살아야 할 텐데. 보다도 애미가 더 엄마 오래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드디어 퇴원하는구만. 네 어르신. 어르신도 꼭 건강 회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마워. 그래, 취직 자리는 어떻게? 몸성한 놈이 뭘 안들 입에 풀칠이야 못하겠습니까? 마땅한 자리가 없을 것 같으며 내일 여길 찾아가 보게. 아니 이렇게 큰 회사에 아이패한 것도 없는 놈이. 큰 회사도 사람 사는 곳이야. 머리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조금만. 조금만. 장하십니다 할머니. 이 모두 의사 선생님과 영감님 덕분이죠. 아, 제 덕도 있습니까? 네, 늘 하시는 말씀대로 행복하게 사는 연습을 하는 중이니까요. 아드님께서 하시면 기뻐하시겠습니다. 늙은 애기 어른 된 거죠. 넉넉지도 않는 형편에 그동안 어거지로 호강도 해봤으니 자식놈 거지 만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병원문을 나서야지요. 그리고 좋은 애미 노릇도 한번 해봐야죠. 이젠 완연한 겨울이죠. 허락하신다면 오늘은 재경량이 친구로서 마주 앉고 싶은데요. 의족에 관한 얘기라면 그만두세요.
제 경력은 아직 젊습니다. 회복이 가능한데 왜 휠체어를 고집하십니까? 가벼운 외출도 휠체어는 어렵습니다. 전 바깥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을 거예요. 적응만 하시면 재활이 가능한데 왜 포기하는 겁니까? 인생을 그림자처럼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를 위해서예요. 그분들이 원하셔서 살아있어 드리는 거예요. 아마 재경량 부모님들도 재경량이 미라처럼 사는 걸 원치 않고 있을 겁니다. 저뜰하게 나무들 좀 봐요. 들어는 가지도 부러지고 상체기도 당하고 그러나 저항하지 않고 열심히 제 몫을 살아갑니다. 바람도 구름도 자연은 억지를 부리지 않고 살고 있죠. 재경량도 나도 우리 모두 자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난 하루속히 재경량이 바뀐 숙명을 받아들이기를 바래요. 지금 세상에는 재경량보다 더 불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식물 인간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그래도 재경량은 행복한 거예요.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재경양도 건강한 모습 보니 반갑군. 재경양은 날 모를 테지만 난 덕분에 여러 번 밤잠을 설친 인연이 있지. 한 박사께도 가끔 얘기를 들었고.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여사께서 영원히 사시는 것도 아닐 테고 다 큰 따님을 지나치게 과잉 보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글쎄, 아무리 달래도 딸아인 의족의 의지에 사는 건 싫다는군요. 싫어도 인간은 서로 무엇인가 의지하며 살게 마련인가. 머리가 비었을 땐 남의 지식을 빌려 의지하고 몸이 허약할 땐 음식과 약을 빌려 의지하고 마찬가지로 다리 한쪽이 부실할 땐 의족을 의지해서 걷는 거요. 재경량에게 60평생을 살아온 내 눈을 잠시 빌려주고 싶구만. 인생이란 그렇게 대상 없이 저항하며 낭비할 만큼 긴 게 아니야. 길든 짧든 산다는 건 별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주 별거지. 시간이 없어요. 별스럽고 소중한 인생을 아껴 살아야지. 동서이 벌써 학교 갔어? 졸업연지 준비 때문에 바쁜가 봐요. 그 녀석 바이올린 선율 들은 지도 꽤 오래됐구만. 여보, 오늘이 첫 번째 수요일이에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 당신 동준을 아주 잊으셨어요?
오늘도 또 저 혼자 가야 되나요? 미안해. 오전에 수술 환자가 있어요. 벌써 몇 달째 변함 없는 대답이군요. 여보, 당신이 이해를 해줘야지. 네, 잘 알고 있어요. 정작 내 자식보다 돌봐야 될 당신 환자가 더 소중하다는 거 잘 알고 있고 말고요. 여보, 그만두세요. 제대로 다녔으면 고등학교에 다닐 나이라는데 아직도 병원에 있대요.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늘 누워서만 지내는, 단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채로요. 어쩌면 오늘이 마침 면회 날인데 오전 수술 때문에 못 가셨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몹시 아프신가 봐요. 그랬었군요. 세상에 지금 제 경향보다 더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식물 인간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에 비하면 제 경향은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재경량도 나도 우린 모두 자연의 한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난 재경량이 하루빨리 자신의 바뀐 숙명을 받아들이길 바래요. 인생이란 그렇게 대상 없이 저항하며 낭비할 만큼 긴 게 아니야. 재경량도 나도 우린 모두 자연의 한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재경량 아니오? 추운데 무슨 일이야? 불편한 몸은 따스하게 보살펴 하는 거야. 선생님. 자, 무슨 얘기지? 들어가서 들읍시다. 선생님. 고맙소. 내가 새로운 힘을 나눠줘서 고맙소.
자를 건 자르고 묻을 건 묻고 앞만 보고 가야 해. 누구시죠? 그동안 몹시 바빴어. 미안해. 재경아, 그런 얼굴 하지 마. 미안하다고 했잖아. 윤상민 씨, 왜 그렇게 비굴해졌죠? 자기 감정에 좀 더 솔직해지세요. 재경아. 윤상민 씨, 연극 그만하고 돌아가시죠. 재경은 너 왜 그러니? 겨울 선인장, 내가 제일 싫어하는 꽃이야. 상민 씨,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은 아득히 있고 겨울 선인장을 안고 날 찾아왔어. 마음이 떠났다는 증거 쉽게 보여주는 거야. 오해라고 할 테야. 우리가 사귄 횟수가 1년이야, 2년이야. 미안해. 상민 씨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건 상민 씨 때문이야. 상민 씨 볼 때마다 건강했던 내 지난날이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돌려줘. 돌려줘. 되돌려줄 수 없다면 그렇다면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가. 가버리란 말이야. 꺼져버리란 말이야. 가! 가! 재경아. 가! 재경아. 재경아. 이거 보게. 자네는 우리 재경이가 마음을 정리할 만하면 나타나서 대체 왜 이러는 가? 자네 눈앞에서 이 아이 묻는 꼴을 봐야 식성이 풀릴 텐가? 돌아가서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게. 잠을 못 잘 것 같아. 미리 지금 얘기를 해요. 그 선인장은 내 방에 갖다 뒀어. 내가 느끼기에는 그 선인장 건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갈 것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넋이 빠지면 때로는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으니까
세상을 편견없이 바라보도록 해요. 자신의 약점과 마찬가지로 남의 약점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해요. 저는 이제 겨우 저 자신과 화해를 했어요. 다시 무너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상미 씨를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이 와요. 그러나 두 분은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보합 주시 엑스레이가 나왔습니다. 보자. 폐로 처리된 육종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있습니다. 선생님, 아버님께서 각혈을 엄청난 양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비원 일이라는 게 독심만으로 되는 게 아닌데 사람이 아주 성실하더군요. 우리 어머니 오늘 아침 여기 다녀갔을 때 기분 좋았다. 간호하면 이 상태 알리지 마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고 나면 너희 어머니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마. 가능하면 새로운 발을 찾아줘도 좋대.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니야. 사람은 언제나 흔 옷을 벗어버리고 마인을 새로워야 해. 새 삶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만 가능한 거야. 상처를 가슴 속에 키우는 건 바보지. 네 어머니가 나 떠난 뒤에 죽어 살길 원치. 60평세 돌이켜보면 많은 발자국을 남긴 것도 같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기도. 아쉬움이 많고. 그네 휘사일이랑 네 어머니를 다 나한테 맡기고 해빈이 이제 마음 놀란다. 내가 온 것 같아. 할머니 늘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고마웠구요. 저기 저 영감님께요 선생님이 나중에 제 대신 인사 전화주세요. 영감님 병세는 매일 악화되고 있는데 나만 혼자 태어나는 게 마음에 걸리는군요. 마침 계셨군요. 저 김인술입니다. 언젠가 선생님께 와서 발의 못을 배우 갔었던. 아, 네. 딱들. 네. 아시죠? 아, 예. 네. 자, 할머니. 아,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안녕히 잘했어요. 할머니 식사 잘 드시고요. 받아주셔야 해요. 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 언제부터였어요? 제법 됐습니다. 처음엔 입도 잘 벌려지지 않고 사지의 경련도 자주 일어나고 해서 술 때문인가 했죠. 워낙에 막판에 구르며 살아온 놈이라 웬만하면 버티는데 요즘엔 도저히. 아 그럼 진작에 찾아오셨어야죠. 한번 오고 싶어도 워낙에 손에 쥔 게 있어야죠. 의료보험 혜택이 있다 한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희 놈들에게는 강 건너 불이고 이 지경이 됐어도 치료비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고. 자, 우선 치료부터 받아봅시다. 우리 치료비 문제는 나중에 연구해 보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영수, 응급실. 에 의한 호흡곤란이었습니다. 지에 멀쩡하게 제 발로 걸어 나간 내 자식 병원에 와서 시체가 되다니. 세상에 이런 법도 있습니까? 이놈들아, 병원에서 죽었으니 니놈들이 다시 살려내. 어? 난 내 아들 살려낼 때까지 하나 안 받자고 또 이 병원 문을 나서지 않을겠다. 병원에서 죽이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가 손도 쓰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도 또 가족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뒤에 오셨어요. 처음 저기 와서 그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아마 이런 슬픔은 없었을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당신이 처음부터 말을 해줬으면 치료를 받지 왜 지금을 자청을 합니까? 저 여기 계신 여러분 다들 말 좀 들어보세요. 아무리 이거 없이 살아도 저 정도는 다른데 가만히 있을 사람 있어요? 예? 네? 있어요? 맞아. 어머니야, 그러고 보니 내 놈이 받은 내 아들 죽인 장본인이구나. 이놈아! 이놈아! 처음에 왔으면 왜? 왜 이놈아? 싫어해!
살려줬어야지. 이놈아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 이놈아 살려내. 이놈아 살려내. 아이고 내 아들 살려내라. 이놈아. 아이고 사연을 들어보니 처음에 치료를 받았으면 죽질 않을 걸 그냥 병원에서 살짝을 죽였구먼. 서운하잖아요. 아 척보기에 돈 있어 매는 사람들이나 붙들지. 보기에 거짓거리인데 무슨 정이 나서 얘긴들 제대로 해줬겠어요.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전 나서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무 죄를 짓지 않았으면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는 선생님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나섰습니다. 전 그분이 처음 선생님께 치료를 받으러 온 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필요 없고 주사나 맞고 가세요. 주사 그런 거는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 못이 그렇게 깊이 박히면 파상풍의 위험이 있어 예방주사 마셔야 합니다. 파상풍? 네. 아, 어른들한테 발생 빈도가 극히 드물지만 잘못 걸리면 생명까지 앗아갑니다. 괜히 겁주지 마세요. 아 저희 같은 놈들이야 거짓말 조금 보태면 1년 12달 못 안 박힌 날이 거의 없는데 맨날 그럴 때마다 주사나 맞고 다니면은 저희들은 입에 풀칠을 무슨 죄지로 합니까? 그래도 세상은 공평해서 저희 같은 놈들에게는 술 한 병 마시고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웬만한 건 다 그 다음날로 오케이죠. 한마디 알려주길 들으면서도 저도 그만 나도 모르는 척 서른 미루고 나쁘던 것도 다 그러면 돈 때문이야. 돈이 뭐야. 아이고 잡으세요 인순아. 아이고 이놈 불쌍해서. 아이고 병든 사람이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것도 축복이죠. 그러고 보면 의료보험 혜택도 저런 사람들한테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문제 많습니다. 선생님, 저 오학준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밭속에 오시기 전까지는 얼굴을 가리지 말게. 빛을 사랑하셨지? 동주부터 오선배님까지 속수무책인 놈이야. 인간들이 행복에 투자한 만큼 의학의 심혈을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많은 목숨을 건졌을 게. 과학의 정점은 어디로? 누가 더 지능적으로 죽이고 죽는 이 지구를 순식간에 채토명할 수 있는 데까지 과학은 왔어. 그러나 의학은 뭐야? 내가 가장 아끼는 선배님 한 분. 그 식물인간처럼 평생을 사는 내 자식 하나 살려내지 못한 나는 뭐야? 왜 나는 언제나 죄인만 돼야 된단 말이야? 당신에겐 죄 없어요. 죄는 하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성장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포기하라는 게 아닐 거예요. 재경이가 다치고 난 후 내내 내게서 달아날 생각만 했어. 재경이가 바뀐 숙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듯이 나 또한 온전하지 못한 널 동반자로 택해야 하는 내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 네가 날 차갑게 떨쳐버렸을 때 난 차라리 안도감을 느꼈어. 무거운 짐이 절로 벗겨진 기분이었지. 끝없이 타산한 그 끝이 뭐였는 줄 알아? 무료, 명예요, 재산요, 온갖 소리나는 탐욕이 내 것이 되는군. 그리고 윤선미, 빈 껍데기 인생이 웃고 있었어. 그 웃음을 술로 달랬지. 매일 밤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쏟아져 내리는 갈등을 마셨어. 꿈속에서도 널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 재경이 날 용서해줘야 해.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거야. 난 널 아내로 맞이할 거야. 싫어.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발도 내 손으로 씻어주고 닦아줄 거야.
싫어. 자기가 널 사랑해. 싫어. 내 몸에 손대지 마.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것만 말로써 나 속이려 하지 마. 난 불쌍하지도 않아. 물론이야. 불행하지도 않아. 물론이야. 물론 건강해. 나도 그 점은 인정해. 인정하지. 내가 여성과 같이 건강하다는 거 인정하지. 인정한다니까. 그럼 증거를 보여줘. 이제 말로는 안 돼. 어떻게? 내 가슴에 자크가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증거를 보여주니? 여보세요? 아, 선생님. 저 서재경이에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요, 선생님. 아니요, 아픈 게 아니고요. 저 바깥에 나가면 안 되죠? 아, 근데 글쎄, 아까서부터 상미 씨가 창문으로 몰래 살짝 빠져나가자고 막무가내 좀 뭐예요? 네, 전화 바꿨습니다. 그 유 선생, 한밤중에 무법자로 나타나신 거 보니까 기분 좋게 한잔하신 모양입니다. 네, 저도 물론 무리한 청인 줄은 압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다면 말이 박는 대로. 아, 죄송하지만 워낙에 날이 밝게 기다릴 수 없는 일이라서요. 네, 네. 밖은 영하로 떨어진 추운 맛인데. 네, 예, 사정이 좀 그렇다고. 예, 좋습니다. 곧 나가죠.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 2부의 밤이라 예,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2부의 밤에 병상을 도는 건 아내와 연례 행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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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나가죠. 재경이 철난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야. 옛날이나 똑같아. 장난꾸러기인 것도, 또 느닷없이 날 놀래키는 것도 변함없이 여전해. 상미씨. 왜? 난 신을 믿지 않아. 근데도 왠지 성탄절이 오면 기뻐. 그 기분을 단둘이서 나누고 싶었어. 아무의 시선도 받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 순간 하늘이 축복을 내린다면 그건 우리 몫이야. 화이트 크리스마스야. 재경아. 응? 총이 하나 있는데. 무슨? 나 재경이 업어주고 싶은데 안 될까? 상미씨. 나 다시 상미씨의 비둘기가 됐잖아. 상미 씨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해. 그럼 이젠 다시 변덕 안 부릴 거야? 그건 장담할 수 없지만. 요런 깍쟁이.
내 외로운 기도는 언제 끝날 것인가? 낙엽은 떨어지고 오늘도 새 생명은 태어난다. 사랑이 하늘 같아도 의술은 매양 한계가 있는 것. 그러나 의술이 벽에 부딪힐 땐 내 기도가 그들을 지키리라. 아기 예수 태어난 이 밤, 세상 구석구석에서 앓고 있는 그대들 곁에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메리 크리스마스.